휴일이라서 모두들 바쁘실 텐데 불경 문소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신 예빈 여러분과 문내에서 오신 종친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절공후 208호 시조로부터 36세 되는 김세원 대구공업대학교 교수입니다. 어르신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울경 문소의 창립 20주년 기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읽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개인하겠습니다. 단상 국기를 향해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서 대회!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국가와 민족 및 종중을 위해 애쓰시다. 먼저 작고하신 순국 선열과 문내 어르신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기 오늘 예빈 소개 앞서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예빈 소개는 오늘 불경 문소의 창립 20주년 기념총회에 축사를 말씀하실 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 말씀하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다음에 멀리서 오신 분 순으로 하되 문내에서 오신 분은 진행상 좀 생략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몇 분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태계아 부산연구원의 황대윤 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으로 계시는 한상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전 카이스트 대학교의 김명석 명예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학봉선생 집안이신 금부의 김규업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멀리서 오신 분 순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양에 오신 분입니다. 지난 안동 화약회가 주최한 극기 복례 시제로 전국 한시 백일장에서 장원을 비시해서 여러 차례 자원을 하신 유덕선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연구에서 오신 분입니다. 태암수행 의리정신 제2차 한시, 국제 한시 백일장 장원을 비시해 여러 차례 전국 공모전에서 자원하셨던 영주의 김호철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안동 영가 한시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정상호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안동 영가 한시의 직전 회장님이신 이창석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태암수생 의리정신 제2차 국제 한시백일장 차상을 하신 원종석 사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태계아 부산연구원 김태한 고문님을 소개드립니다. 이번에는 사단법인 태계아 부산연구원 이도희 고문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방약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조현도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에는 부산 박약의 이민호 고문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담수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병옥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유도의 회장님이신 윤희철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부사세계가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감성목 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 각종 국제한시배규장 전국한시배규장에서 날인간 시간을 맡아오고 계시는 이종영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문리에서 오신 분 소개를 갖다가 해드리겠습니다. 첨사공을 향상하는 오토산 관리위원회 회장을 역임한 대종의 고문 김상동 고문님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의성김씨 대종의 종보위의 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창기 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종신의 김원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종신의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소공파 종신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수연 회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경남종신의 김대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다음은 의성김씨 전서공파 화수의 김창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동의 김용수님을 비롯해 학부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예. 사단법인 대구 남수의 김종엽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문정공파의 김창구 회장님 오셨습니다. 저는 뒤에 계십니다. 다음 대구 남수의 서시 김시철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소개하여 다 하나 시간상 양해를 갖다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과보고는 회의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반평생 동안을 연구하시면서 중국 절강성 동녀 고풍정사 응자름 비딤의 동국의 충절식 태암스생 명명미 제박 한중일 국제행사를 비롯하여 11차례 국제행사를 주관했었고 국내외 강의활동 등으로 발로띵거리가 지구 둘레에 거의 10바퀴나 되는 족적을 남기고 있는 본회 김주백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소개를 다 마치고 이번 순서는 불경 문소의 창립 20주년 기념총회의 성공적인 행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와 고민을 하신 김주백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들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참 고맙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사간에 대단히 바쁘실 터인데도 불구하시고 만사를 지키시고 전국에서 천리길마다 하시고 이곳 백고동 울리고 갈매기 나르는 부산 한복판 이래 오셔가지고
자리를 비틀려 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먼저 고맙다는 큰 인사부터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 말씀을 천상 구에 올릴 일이 있습니다. 초청장에도 쓰여 있다시피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멀리서 오셔야 할 손님 두 분이 개인 사정이 아니고 일본 나라 국가 사정으로 코로나 그래가지고 차질이 생겨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히키다 게이우 교수, 한 분은 뉴라 나우치. 특히 히키다 교수는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20수년 동안을 착실히 이런 자료를 제공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폐계 선생께서 저술하시고 합봉이 가능한 자성록, 이 자성록이 일본말로 지세이로쿠라고 하는데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4세기 동안 신금을 울려서 폐계학 사수학파인 저 유명한 야마자키 학파, 사토 학파, 가츠사 도와쿠 학파 이래 이어져 내려오는 마지막 문도가 히키다입니다. 마지막 문도가 또 일본에는 사수 학파 위에 면내 학파가 있습니다. 그 개조가 후지아라 세이카 마지막 문도가 아베 요시오 교수 그 개조 대신은 후지아라에 대해서 해박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책을 냈습니다. 미혼진목 게이모시다 진호 교진다치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오늘 이 자료가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또 하나 저 당나라의 당태종 역사관이 달려 서려 있는 정관정요 아 이거를 일본말로 현대판으로 재구성한 것이 조간세요 용우 또 이 책입니다. 이 책 이거를 발간해서 중국 일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책에서 또 이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히키다 교수는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 역사, 중국 문화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입니다. 중국 학회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아 그러면서 일본의 유명한 후주 태계학 연구의 회장을 다년간 맡아오면서 태계 선생 학문 사상을 현창시켰습니다. 그런 고마운 분입니다. 내하고는 한동갑이고 저하고 인연이 된 게는 26년 차입니다. 그런 분이 오시기로 됐는데 그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왔습니다. 또 한 분은 미우라 나오지 전 일본 한시연맹 후쿠오카 댄 회장을 맡고 있고 일본의 국제대학의 특임교수 해박한 한시의 발사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축시를 지어
낭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지만은 그 두 분은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국학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온 분입니다. 그래 감사의 뜻을 담아서 박수, 감사의 뜸을 담은 박수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 제 오늘 인사 말씀은 오늘 이 행사의 주관체인 문소의 창립 배경과 이 경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양의 말씀 때문에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하기로 하고 다만 오늘 이 두 행사 김사순 변명연구관에 또 하나는 태계 선생이 합공한 대전인 변명 기념특강 이 두 행사가 현수막에 있는 부울경 문소의 창립 배경의 정신 창립 배경의 그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해야 되겠습니다. 청산 상세한 것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하고 뜻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빌면서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본회의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태계약 부산연구원의 황대윤 이사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모두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태계약 부산연구원 이사장 황대윤입니다. 아까 그 우리 저 문소야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세가 미수 그러니까 88세에 가까워지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저희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문소회 회장님이신 김주백 회장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죠. 지난달에 그 우리 저 회장님으로부터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바로 오늘 이 거대한 행사를 하시는 내역을 아주 자필로 해서 꼼꼼히 적으셔가지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그 계획을 이렇게 그 절차를 밟는 게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고 또 그 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꼭 참석을 좀 해서 축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림단체에 출입한 지가 아직 10년이 안 되고 지금도 뭐 아까 저희들 고모님도 소개하셨지만 어르신들한테서 유림이 가야 되는 길 또 이사장으로서 이거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오늘 이렇게 그 원근 거리에서 오신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축사를 드리는 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했습니다. 저보다는 좀 이 행사를 더 빛내줄 수 있는 이런 그 유림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으신 분으로 축사를 하시는 게 더 이 행사가 빛나지 않겠느냐 하고 사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사양을 하고 보내주신 그 초청장을 보니까 오늘 아마 그 연구하신 태계가 학봉에게 내린 변명 이 부분은 바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태계학 연구원에 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지금은 우리 저 회장님께서 저희 연구원의 출입은 연세가 드셔서 못하시지만, 저희 연구원이 초창기일 때, 이사로서 또 회원으로서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저희 연구원이 어려울 때 정말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밑거름을 깔아주신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사용을 하다가 하여튼 제가 나가서 조금 축사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뵙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다음 김주백 그 회장님은 제가 부산 저희 태계학 연구원에 출입을 하기 아주 오래 전에 1992년도부터야 한 4년 동안, 그때는 저희 연구원이 초창기였습니다. 초창기였고 할 때 연구원이 앞걸음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때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앞장서셔서 저희 연구원이 발전하는데 큰 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모시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더 오늘 내가 여기 나와서 회장님 이 행사에 좀 보탬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의하실 내용, 태계가 학봉에 내린 변명은 바로 저희들이 하는 그 사업 중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한중일 국제태계학 발표대라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부산대학에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5년째 행사를 지난 10월 말에 끝마쳤습니다. 바로 오늘 발표하실 그 내용이 1996년도 8월 달에 한국에서 태계학 국제학술대회를 할 때 9차 대회입니다. 이때 히키다 교수께서 경철학에 대한 강의를 주제로 해서 논문 발표를 할 때, 그때 아마 우리 저 김주백 회장님하고 히키다 교수님하고 두 분이 서로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는 학봉께서 1590년도에 일본으로 그 통신사로 이렇게 가실 때 거기 가서 일본 명사들하고 주고받았던 시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히키다 교수께서는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바로 오늘 발표하시는 태계가 학봉에게 내린 변명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주백 회장님이 연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아마 두 분이 언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25년 전이죠.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은 지금까지도 한중일 태계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5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바로 히키다 교수께서는 서로 언약을 했던 그 내용을 실천에 옮기셨고, 아마 우리 김주백 회장님께서는 그 실천을 옮기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단지 2015년도 태양 투지사업위원회에서 대구 매일신문사 주최로 대구에서 아마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아마 주관을 대구 매일신문에서 했는데 황의동 교수가 아마 주관을 해서 중간 발표를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실천을 모두 옮기시고 이렇게 계셔서 오늘 아마 발표하시는 퇴계가 학공에게 내린 병합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갖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어르신들한테 우리 김 회장님이 상세하게 아마 말씀을 드리고 드리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아까도 제가 김주백 회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처럼 젊은 사람도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이 지난 서로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 막 미수에 다다르는 어른이 이걸 끝내겠다는 심정으로 오늘 발표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멋진 강의를 해주실 김주백 회장님께 큰 박수를 한번 더 드리죠. 그렇게 해서 뭐 저는 두서없이 이렇게 그 축사에 대하고 오늘 발표하시는 퇴계가 학공에게 내린 병명이 참석하신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축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으로 계시는 한상규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선비정신문화연구원의 원장을 하고 있는 한상규입니다. 오늘 저보고 다은 선생이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많이 알고 또 공헌이 있고 또 어떠한 연세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40년간 다은 선생과 같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포해드리는 책자에 보면은 그 논문이 나옵니다. 김사순 병명에 대해서 이 글 외에도 이 글에 대해서 저하고 수차례 만나가지고 264개나 되는 각주를 달았습니다. 이 글을 가져가지고 초안을 가져와서 저하고 수차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글이 완성되겠느냐 하는 것을 했을 적에 각주의 출처 근거와 실증적인 자료를 반드시 길어도 기입을 해서 후세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 서로가 공감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은 선생하고는 퇴계학연구원의 1992년도에 퇴계학 초창기 병교우 이사장이 계실 적에 저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당시에 퇴계 다은 선생은 태양 김거익 선생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갖고서 그야말로 순교 사업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에 수십 차례 가고 또 부여에 가고 이렇게 함께 저도 같이 동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마다 책자를 만들고 할 적에 제가 동참을 하고 교정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동강 선생에 대한 그 자료도 뵙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다은 선생을 옆에서 제가 그 같이 이렇게 동참할 때에 저의 소감으로서 독사에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신의 조상에 대한 숭조 사업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유학을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분,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여러 학자들을 많이 초빙해서 그들에게 연구를 해서 숭조 사업을 빛내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첫째, 둘째가 아니고 몸으로서 자기가 봉사하고, 그런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셋 모두를 다은 선생은 다 해냈다고 합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사제를 털어서 초창기에는 연구를 했고, 또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자신이 공부를 하고 갈고 닦아서 완벽한 그러한 빈틈없는 그런 학문 체계를 갖추었고, 그래서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돈독하게 완벽한 그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한 30여 년간 같이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형님처럼 모시면서 형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많이 따라서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김사순 선생에 대한 별명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료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알지만은 이 자료가 어느 대학자가 어느 위대한 그런 석학이 이 정도로 글을 못 만듭니다. 뿐만 아니고 다은 선생은 강연도 아주 잘하십니다. 지금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다소 조금 불편하시지만 어느 누구 못지않게 박학하고 그리고 그 강연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에 우리 모두가 다은 선생의 그와 같은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 본받고, 또 각자가 우리 각자의 문중에서 숭조 사업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학봉 집안뿐만 아니고 뭐 주수도 있고 여기 한원 집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숭조 사업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후손들에게 우리의 조상의 위대한 위협을 나는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기회를 아마 저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감사의 인사 말씀을 해 주실 분은 학봉 선생 집안이시고 건부의 회장님이신 김규업 회장님께서 축사를 갖다가 해 주시겠으니 모두들 뜨거운 박수로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학봉 선생 14대 손으로 일가 모임의 부산 근부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규업입니다. 평소 부산 유림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오신 다은 김주백 종원께서 뜻깊은 국제학술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원근에서 많은 유림과 일가 어른들께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 학봉 문중을 대신하여 따뜻한 환영 인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가 경무하는 성현이신 태계 선생과 학봉 선생의 사제관계와 근세 한국 유학과 일본 유학의 교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은 김주백 종원께서는 일찍부터 태계 선생과 우리 의성 김문인 헌백과 황백 등으로 다져온 아름다운 협력 관계와 태계 학문의 정수인 성군을 위한 성학 10도와 후학을 위한 사은 29, 80자의 제김사순 경연과 태계학의 일본 유학에 끼친 과정에 학공의 활동에 대한 깊은 연구와 독자적 해석을 여러 차례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종원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수십 년간 줄기찬 연구활동과 학습발표를 통하여 주창해온 학문적 성과는 앞으로 우리 후학들이 영구적으로 이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민년 백산의 시기에 이곳 황도 부산에서 한국 유림과 일본 유학의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태계학과 학궁선생을 중심으로 고단 중문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시고 이 같은 자랑스러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다은 김주백 종원을 비롯한 여러분께 문중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지는 못했지만 우리 동방의 고명 태계학 관계의 권위자 히키다 이케유 교수와 전 일본 한시연맹 미우라 나우치 교수님께도 진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 인사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연설을 마치고 바로 창립 20주년 기념총회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행사는 제 김사순 병명연구 만지일 기념과 아울러 태계가 학공에게 내린 병명이라는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그들의 가려져 있었던 따끈따끈한 주제로 오늘 우리의 심금을 울릴 특강을 해주실 김주백 회장님을 소개하니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학봉 뿌리입니다. 뿌리 개념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저 써놨습니다. 출자 하주, 출자 하지. 어느 핏줄에서 나왔느냐? 주자는 핏줄을 이어갈 마다를 주. 봉가는 지역 개념이다. 출자 하지.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학봉은 아시다시피 어성 김씨입니다. 어성이라는 봉관을 내려주신 득관시조는 어성군이요. 어성군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는 경순왕이요. 어머니는 고려 태조 왕건 큰 따님이신 낭랑공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성김과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일 핏줄 혈통을 내려주신 덕성원조, 다시 말해서 김씨라는 성을 내려주신 덕성원조는 누구시며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냐? 대개 어성김가들은 눈이 거물거물합니다. 얼른 대답이 안 나와요. 김씨라는 성을 내려주신 바로 말씀을 드리면 김씨라는 혈통을 내려주신 덕성원조는 신라 대보 김할지공 이라면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그런데 대보공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냐 젊은이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젊은이 보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이 정답이다. 눈이 깜동그리집니다. 아니 어르신 잘 모르십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이 어째 질문 대답이 성립이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말이 맞다고. 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이 맞는 대답이냐. 대복음을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이 정답이다. 더 깜짝 놀랐나. 아니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 없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맞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금괴장에서 나오셨다. 그래 김씨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우리 동국의 씨족의 원조들은 대개가 아래서 나왔어요. 방흑거세도 아래서 나왔고 석털레왕도 아래서 나왔고 동명성왕 주몽도 아래서 나왔고 김해 김씨 김수루왕도 아래서 나왔고 그러나 어성경가는 아래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금괴짜이다. 묘한 일입니다. 이 사실이 맹맹백백하게 실려있는 문헌을 발견했어. 그 문헌이 상국사기, 상국유사, 숭례전지 이런 데서요 얼마나 정확하게 실려있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when, where, how. 내 일본에 가서는 it's 돕고 도시래. 중국 가서는 hers, heard, lure. 놀랍니다. 그렇게 맹백하느냐, 맹백하다. 대보공의 탄생 사적이 맹백하게 되어 있다. 상국사기에. 이래서 삼국사기에서 116자, 삼국유사에서 69자, 숭례전지에서 31자, 216자를 뽑아내가지고 팔폭병풍 글을 만들었습니다. 옆구글에 써놔서 장소가 비잡아가지고 한양병에 붙였는데 이 8자에 붙어있습니다. 216자. 대보공이 태어난 사적을 팔폭백폭글로 만들었어요. 자료에 실리가 있습니다. 이 216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깜짝 놀랄 다섯 가지 상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대보공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다섯 가지 상징을 떼고 내려왔다. 첫째, 아까 말씀대로 하늘에서 내려왔다. 청강. 청강. 두 번째 상징은 금괴자에서 나왔다. 금독. 세 번째 상징은 그 금독이 어디 내려앉았느냐. 한양이냐 평양이냐. 아니다. 경주 시림이다. 이게 세 번째 상징. 그러면 금괴짝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잠자리 타고 내려왔느냐, 배기 타고 내려오냐? 아니다.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오다. 자원이다. 이 세 번째요. 네 번째. 금괴짝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디 내려왔느냐? 평양이냐, 한양이냐? 시림이다. 시림이. 평양도 아니고 한양도 아니고 시림에 내려앉았다. 그러면 금괴짝이 시림에 내려앉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밤새도록 밝혀버려서 알았다. 대명이다. 그래 다섯 가지. 청강, 금도, 시림, 자원, 대명. 박업거세는 태어날 때요 밤새도록 말이 울었어.
나쟁 우물가에서 밤새도록 말이 울고 있는데 육부 촌장들이 무슨 한이 맺혀서 말이 저렇게 밤새도록 울고 있나 찾아가보자. 등불을 들고 나정 우물가로 더듬어서 찾아가는데 말이 사람의 인기척을 듣고 아, 내 소임은 다했다 이래가지고 그 백마가 으흥 하고 콧방귀를 끼고 하늘로 날아갔어. 아, 그 자리에 큰 날이 나왔어. 그 방긋거새가 거기서 나왔어. 그러니까 방긋거새는 밤새도록 말이 울었어. 석탈례왕은 밤새도록 까치가 울었어. 어성킹가는 밤새도록 딸치가 울었어. 개명의 개자를 취하고 시림의 임자를 쳐서 개림 나라 이름이 되었어. 그때까지 나라 이름 없었어요. 나라 이름 없었어요. 학봉선생 덕성원조 대보공이 태어난 것을 영원토록 기념하기 위해서 국호 나라 이름이 됐다. 개명. 묘한 일이죠. 이게 안 알려진 일입니다. 그러면 개림이 얼마나 지속됐느냐? 10년이냐? 100년이냐? 아닙니다. 400년. 계림이라는 국호가 400년 이어졌다. 그러면 신라가 어디 되느냐? 신라가 대보공 직계 자손 지정대왕 제위 4년 되는 해가 서기로는 503년 개미년 10월 써놨습니다. 신자 덕업 일신이요 망나사방 덕업을 날로 날로 새롭게 하여 천하를 다스린다. 일신의 신자를 따고 망나의 낫자를 따서 신라 신라 이렇게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내만 알아가지고 안되겠다. 내만 알아가지고 그래서 다섯 가지 상징을 담은 향기를 담은 칠은율씨를 지어받아야 되겠다 해서 전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다니면서 5년 동안을 글을 모았어요. 그 글이 200수 돌았어요. 여 전부 시인들 많이 앉아서 내가 오늘 얘기 다 보랍니다. 낙원 저 호산 어? 정상호 선생 이창섭 선생 지영주의 김호철 선생 여기 얘기 다 보랍니다. 그분들만 오늘 초청했습니다. 200수 돌았어요. 이거를 책으로 엮어서 역사에 남기자 해서 편찬위원의 이름을 대보공 병서 천사공 덕풍 편찬위원회 여기까지가 학봉선생 뿌리 1호 1부입니다. 1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야죠. 이게 호흡이 맞는 겁니다. 이게 호흡. 이게 호흡. 그러면 학봉선생 뿌리 개념 연장선살에서 첨사공 덕풍이 뭐냐? 첨사공 덕풍 대보공 병서 첨사공 덕풍 편찬위원회 이 자료에 내가 지금 책 편찬위원회가 대보공 병서 첨사공 덕풍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첨사공 덕풍 덕풍에 대해서 큰 덕자 바람풍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 때문에 안 되겠어요. 시간 때문에 덕풍은 넘어갑니다. 여 많이 붙이나 논에도 나오고 맹자에 나온 그 글로 써놨습니다. 분자지덕은 풍야요 소인지덕은 초야니 초상기푸는 피런야라로 써놨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첨사공은 학봉에게 11대조가 됩니다. 첨사는 태자 첨사 벼슬 이름입니다. 휘자는 용자 빗자 용용자 가릴 빗자 첨사공은요 망고에 없는 목민간의 한 사람으로 어성군 백성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독실하게 덕을 베풀었든지 그 백성들이 첨사공의 덕을 잊지 못해가지고 손수 진민사라는 사당을 세우고 진민사 사당 자손들이 안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세웠어요. 손수 사당을 세우고 손수 제물을 마련하고 손수 충문을 지어서 제사를 받들어 온 지가 800년이 되었다. 이런 기원입니다. 800년. 100년, 200년도 아니고 800년. 이 거룩한 덕풍을 만세 천세에 기리고 이 항의를 만세에 전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난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안동의 청계봉, 그 아드님이신 학봉, 동강 이세본입니다. 청계봉은 오토산 입석 발굴을 짓고 학봉은 오토산 입석 주관을 하고 동강선생은 첨사공 비문 1천자를 짓습니다. 그 1천자 가운데 26자 써놨습니다. 중국 사람이 놀래가지고 감동을 해가 북벌서를 낙관을 찍어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첨사공 비문 1천자 중에 26자 26자를 했습니다. 동강에 막중한 계시 덕풍의 향기가 들어있는 26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동강 선생이 지은 26자 누구의 필법을 쫓아서 지었을까? 이 시간의 광고입니다. 저 유명한 중국의 추자의 필법을 쫓았다. 26자. 26자. 아시다시피 추자는요, 중용 장구 1천자를 짓습니다. 거기에 26자가 나와요. 그 26자는 공자가 공자의 위적을 높이 높이 사서 연임금, 순임금보다도 하나도 아무나시다. 이래가지고 개왕성 계례라는 글을 납니다. 이거 써놨어요. 약 오보자는 적수부도 기회하시나. 더 좀 말씀드리면 공부자께서 지위는 높지 않았지만은 가실 성인의 도통을 잇고 오는 후학들의 학문을 열어주신 그 공덕은 반유현의 요순자라 연임금, 순임금보다도 하나도 안 못하다. 이게 개왕성 계례입니다. 개왕성 계례. 그 26자를 써놨어요. 동강이 바로 이 필법을 쫓아서 첨사공이 덕관시조도 아니오 덕성시조도 아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덕풍을 대집대성하고 두텁게 쌓아서 백성들한테 베풀었다. 그 백성들이 공을 잊지 못해가지고 진민사를 세우고 800년을 제사를 모시웠다. 이 공덕, 이 공덕은 덕성원조 덕관시조보다 아무나다. 공자가 연임금 순임금보다도 하나도 아무나다. 첨사공이 덕관시조 덕성시조보다도 하나도 아무나다. 요래 비유법을 써서 26자를 만들어 놓으니 중국 사람들이 탐복을 해가 두 가지 다에 북벌서를 써봤어. 이럴 때 무엇이 좀 바로 그렇죠. 이제 살살 뜸이 돌아갑니다. 호흡이 요래되어 그러면 그 26자를 동안이 쓴 26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써놨습니다. 아, 태자 천사 부군 적덕지 후 우택지원 지어 수백 년 유익광현. 아, 우리의 시조 태자 천사 부군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덕풍을 크게 두껍게 쌓아서 베풀었다.
그 덕풍을 자자 손손 길이길이 조선 팔도는 물론이요 저 맹나라까지 흥창하고 빛낼지어다. 내 자손들아, 요렇게 유심 26자 때가 있어. 그런데 동왕선생의 막중한 계시가 담긴 이 26자, 동왕의 뜻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덕풍을 조선 팔도는 물려오고 맥나라까지 빛을 내겠냐. 방법을 고민하다가 기적이 일났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있대요. 기적. 내 꿈에 동왕선생이 선봉을 했어. 다른 방법 아니다. 간단하다. 덕풍을 소재로 하고 덕풍을 시제로 해서 칠언율시를 지어받아 조선팔도는 물레오 맥나라에 가서 칠언율시를 지어받아라.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거 다시 백일장 한 분도 있고 많이 도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글을 짓는다는 것은 글을 하루 이틀 안 됩니다. 살, 날, 열흘, 20날, 한 달, 두 달, 나는 3개월을 줬어요. 첨사공 덕포에 대해서 3개월 동안 글을 지어주시고 3개월을 줬어요. 이 자리에 많이 돌았어요. 200수가 돌았어. 첨사공 덕풍에. 글을 지으려고 붓을 들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내 이름 석자 하나, 내 작품 하나 역사에 남긴다. 역사에. 내가 죽고 없더라도 이 작품만은 두고 천년 만재를 내려간다. 이 관념이다. 그러는 사람 전부 뭐예요? 그러니 너무 가문에서 글을 지으려 하는데 쉽게 그냥 원고 가져가시오 하겠냐? 안 합니다. 연구를 하고 제가 좀 자료는 참고를 하고 그 후에 많은 문헌을 살핍니다. 이 살피는 연구 과정에서 첨사공이 빛나고 덕풍이 빛나고 어성기가 빛납니다. 국내도 아니고 일본, 중국. 이거 끝이 좋은 방법이 없다.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무슨 문제냐. 칠언율시를 지어받으려면 다섯 개 문자가 필요합니다. 이 다섯 개 문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기적이라 꿈에서 뭘 했어요. 동왕선생님 어떻게 덕풍을 시제로 하고 다섯 개 문자는 백선민자 세 시제를 취해라. 어디서 발상했느냐. 어디서 발상했느냐? 발상. 800년 전에 백성들이 지어서 충문을 이루어 내려오는 상양문이 있어. 진민사. 덕존당세 택제삼인, 여기 글리가 있습니다. 덕존당세 택제삼인, 백성민자 체해라. 향방 경모 강배 유신, 세신자를 체해라. 백성민자 세신자. 또 기구에 의해라. 이 발상입니다. 꿈에서 뭘 했습니다. 그러면 성구에 무엇이 들어가지라? 어질린자를 이어라. 어질린자를 어디서 발상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저 조상 대대로 대보공, 내물왕, 지정대왕, 신무왕, 경순왕, 위성군, 첨상으로 내려오는 덕업. 덕업이 어질린자하고 맥을 같이 한다. 어질린자를 치해라. 다음, 참진자를 치해라. 참진자는 어디서 발상되었느냐? 백성민 세신 어질인자는 시를 짓는데 교장 전원에 의하면 참진자 운토이다. 여기 김호철 사백원이 있어. 내 말 맞소? 예. 맞아. 맞습니다. 참진자 운토이다. 참진자 발상. 그러면 나머지 문자 뭐를 채느냐? 동왕선생 말씀이 빛날 빈자를 채라. 어디서 발상했느냐? 동왕선생 26자 제일 끝부분이 유익광현 빛날 현자다.
빈말을 현자 설치해가지고 온통에 맞도록 결제 정해봐라. 빈날 빈절아. 묘한 일이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탐복을 했다고. 탐복을 했고. 그러니까 다섯째 군자, 백성민, 세신, 어질린, 참진, 빈날빈.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 받아봤죠? 이 요강서입니다. 요강서. 수백 통을 만들었어요. 5년 동안 전국을 다니고 안동 정상호 회장으로 되겠어요. 어? 정상호 회장. 1박 2일로 내 안동 가서 강의했어요. 영주에도 1박 2일. 김호철 400호 되죠. 김호철. 김호철 400. 내 집에 가서 잤어요. 1박 2일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 나 그 영주 사람들이 그래 인심이 후한을 처음 알았어. 우리 정상호 회장, 이창섭 회장, 김호철 사회일 때 박수 한번 해봅시다. 이 다섯자 운자에 대해서 가장 공감해 주신 분, 동강선생하고 뜻을 같이 했어. 동강선생하고. 그래 중국 사람들이 뭘 하느냐? 중국 사람들이 동강 선생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신에 가깝대요. 신에. 아 그러면서 글로 하나 지어주더라고요. 얘기 계통에 나오는 글을. 그 내용이 또 뭐냐면은 조상께서 훌륭한 점이 계신다면 자손된 자가 알아라. 조상의 훌륭한 점을 자손이 모르면 부끄러운 일이다. 지 부재이면 불했냐요 불야지 소재라. 조상께서 훌륭한 점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후세에 안전하면 더 부끄러운 일이다. 후세 전해라. 조선 팔도는 물론이오 명나라가 이 전해라. 이게 동학선생의 지로이단 말이야. 그 부글체를 써왔어. 여기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에서 그러면서 질문을 해. 동강선생이 26자를 언제 남겼느냐? 그래 내가 동강선생 38살 되는 해 정충생이다. 내가 정충생인데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 질문한 사람이 누이 거으로 그래 반응이 없어요. 질문을 해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질문할 때는 걱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놓고 반응이 없더라고. 옆에 있는 통역교수가 내 옆으로 쿡쿡 찔러. 아이고 김선생 그래가 안됩니다. 중국에는 그래가 안됩니다. 중국 언어로 얘기해봐요. 한국 언어로 해봐요. 아무 소용없다. 아 중국 언어 명나라 만년 5년이다. 동강선생 26자 남긴 게 그러니까 공항 거서 박수가 터져 나오고 힛바람을 부는데 440년이 흘렀다. 동강선생이 막중한 26자 저거 계시를 남긴 지가 동강이 지하에서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냐. 440년을 기다렸다. 자기의 뜻이, 자기의 염원이 하면은 실현될까, 실현될까? 어? 400년이 흐르도록 내 자손들이 기머거리가 되어 있다, 기머리가. 비록 늦었지만은, 440년이라는 세월이 비록 늦었지만은, 김마모예라는 사람이 동강의 예시를 두고, 이 왕서를 가지고, 이 동강선생의 명령서를 가지고 명나라까지 왔다 야. 그러면서 날로보 유치주 삐우치선 유치주 삐우치선 엿쓰라세요. 이것도 중국 사람이 썼어요.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얼마나 감동했으면 피도 살도 안 섞인 중국에서 유치주 삐우치선 그저 상의 그자 손이로다. 천사공도 훌륭하지만 동강이 훌륭하다. 동강이. 여기까지입니다. 오토산 삼돌 회장이 뭐 되겠습니까? 정식으로 내가 보고 드립니다. 이 이백수 시를 책으로 엮어서 이제 대보공 병서 첨사공 덕풍 편찬위원회라 해가지고 역사에 남길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봉선생 뿌리에 대해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다음 어때 변재 선생 잘 들립니까? 들립니까? 예. 이거 안 들리면 소용없습니다. 자 이제 예, 퇴계 선생 들어갑니다. 퇴계 선생 황대용 이사장님 예, 퇴계 선생 들어갑니다. 예. 저 한맥도를 일본에 할맥도입니다. 퇴계 선생 카면은 잘 안을 알려진 부분이 자성목과 동방의 주자. 퇴계 선생 58살 되시던 해 문도들의 편지 22통을 골려가지고 퇴계 선생의 사상을 주입한 자성록을 만듭니다. 그 자성록은 알맹이가 배우면 배운 대로 실천해라.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요.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는 선비는 썩은 선비다. 서문에 그려져 있어. 또 북글씨가 있습니다. 고자 은지 불출은 지 군지 불체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자도의 퇴계학파의 실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저술이 자성록이라면 경상우도의 남명학파 실천을 상징하는 대표적 저술이 청군전. 남명이 동강에 때 명령을 내립니다. 경과 이를 가지고 이인법을 써서 소설을 지어라. 그 소설이 청군전. 이 경상우도 자도의 대표적 저술입니다. 그래 퇴계 선생의 자성록을 저술하고 난 뒤에 27년이 흐릅니다. 학봉이 나주 목사로 계실 때 48살 되는 해 자성록을 간행을 합니다. 책으로. 그 간행된 자성록이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저 유명한 일본의 야마자키 안사이 학파에 들어갑니다. 그 도면이 여기 있습니다. 한맥도. 야마자키 안사이는 6천여 명의 제자를 둔 큰 학파입니다. 자성록을 받아보고 무릎을 칩니다. 안사이가. 내가 왜 학문을 해야 될지 비로소 깨달았다. 비로소. 비로소. 그 무릎을 짓던 그 해가 1650년 경인년입니다. 그 해가 일본의 어디선가 고의 울음소리를 내고 태어난 유명한 인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또 나오가다 여기 있습니다. 그 사또 나오가다가 후일에 야마자키 안사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 사또 나오가다가 만년에 67살 되는 해에 유명한 글을 남깁니다. 자기의 제자, 세 제자, 스즈키 마사요시, 노다 고사이, 나가이 인큐, 이 세자를, 세 제자를 불러 앉혀놓고 유명한 저술을 남기는데, 그게 유명한 동지문, 일본말로 도시분,
병신년 동지날에 글을 남기기 때문에 동지문. 이 동지문의 알맹이는 도지페이불행이 부러져 써놨습니다. 도지페이불행. 도가 무너져서 행하지 않는 것은, 도가 무너져서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짐을 지고 가는 짐꾼이 그 짐을 땅에다가 내팽개친 것 같다. 도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조선 이태계 이후 보지 못했다. 요래대가신 232장. 이 동기문을 보고 일본의 어느 학자는 주석을 붙이기를 그 동기문 안에는 있을 법도 한 사또 나오가다의 서성 야마자키 안사이가 빠졌다. 있을 법도 한 중국의 유명한 설문천도 빠졌다. 오직 조선의 이태계 뿐이다. 요래대가 있어. 요래대가 있어. 그 동지문을 가장 독실하게 신봉하는 인물이 나타나서니 바로 사또 나오가다의 제전제자 이나바 모구사의 도민이 있습니다. 이나바 모구사의. 자, 이나바 모구사의 대학자입니다. 일본의 대학자. 야마자키에서 내려오는 내려와가지고 사또를 지나고 사또 지나가서 스즈키를 지나고 스즈키에서 자기까지 내려온 학문 총 정리해서 대집대성합니다. 방대한 저술을 합니다. 방대한 저술을. 이나바 모구사이라는 사람이 마치 우리나라에 누구가 가느냐, 퇴계 선생에서 학봉, 학봉에서 경당, 경당에서 가람, 가람에서 미람, 미람에서 대산. 대산이요. 대산 이상경. 이나바 모구사이는 대산 이상경이에요. 시대도 같네요. 시대도. 이나바 모구사이는 1732년생이요. 우리 조선의 대산 선생은 1711년. 묘한 일이죠. 이 이나바 모구사이가 평생을 동기문을 읽습니다. 동기문을 읽는 강독회를 조직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뒤에도 이나바 모구사이가 죽은 날을 묵직히, 그 묵직히 날 전국의 문도들이 구름과 지구에서 지 밖에 나리도시 원청사 어서 모여가지고 동기문을 읽습니다. 그 묵직히 날 눈을 감고 몸을 흔들면서 이 글을 읽는 동기문 걸리는 소리가 명치유신까지 이어집니다. 묘한 일이지요. 이 파가 그 유명한 가츠사 도각파 이나바 목사이가 그 가츠사 도각구 학파가 세월이 흘러서 구수모도 단장, 단장은 구수모도 가이산, 가이산은 구수모도 마사츠그, 마사츠그는 오카다 다케히코, 오카다 다케히코가 그 유명한 구조태계학 연구, 구조태계학 연구회를 창설했어. 제가 26년 전에 가서 오카다를 만났습니다. 잠시 만났어요. 잠시. 대단히 영광이죠. 제가 만났다는 거는. 그 수제자가 희귀다게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퇴계학 사수학파가 개조가 구자라 세이프 아주 야마자키 안사의 중심인물이 이나바 모구사의 제일 마지막 문도가 희귀다. 여기 사수학파입니다. 여기 있어요. 맥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바 모구사의가 무슨 얘기를 당했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조선의 이태계가 동방의 주자다. 동방의 주자는요, 다 압니다. 알지만은 누가 언제 이 말을 남겼나 하는 것은 잘 안 알려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잘만 들어주시면 무궁무진한 소양이 될 거다 이랬습니다. 이때도 멋이 자, 차츰차츰 호흡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수학파 위에 대면학파가 있으니 대면학파의 중심인물이 모두 다 나가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학봉예일 때 나옵니다. 여기서 이중으로 하면 안 됩니다. 끝을 내겠습니다. 끝을. 대한민국에서 성시의 백화점을 큰 뜰을 했어요. 중국군은 뭔더래요? 큰 백화점, 백화사전을 했어요. 그 백화사전 진성 20편에 모두 다 나가 전에 이나마 모고사이 둘 날라라니 올라가 있어요. 제가 2015년도에 대구 매일신문사에서 사수원 100명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 그때는요, 진성 20집안 전국회장, 부산회장, 대구회장 많이 왔어요. 그것을 내가 얘기했어. 성시 백화전 진성 20편에 모두 다 나가자네 이나바 모구사이만 올라갈 게 아니라 동기문의 개조 사또 나오가다 올라가야 된다. 피렴코 유념하세요. 내 그랬어. 그랬어. 여기까지가 퇴계 선생과 동방의 퇴계 선생 자석 녹화 동방의 주자입니다. 이해가 되심? 사회자 어디 갔어? 예. 사회자가 날로 보고 사회자는 대구공업대학교 교수입니다. 우리 집안 보배요. 나이도 젊고 학구 일도 있고 종친에 열심입니다. 유교 문화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이 사회자가 날로 보고 앉아서 하래요. 앉아서. 그래 내가 내일 모레 90인데 80분 될랑가 어쩔랑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웃자고 앉아서 할까요? 그대로 서서 할까요? 진짜백이 이제 남았습니다. 진짜백이. 이제 하나 가져오라. 자, 합봉에 대한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약 35문가입니다. 합봉에 대해서는 제목이 어선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어선 긴가가 16, 17세기의 일본의 역사를 바꿔놨다. 여기에 중심인물이 송우관과 합봉, 일본의 중심인물이 후지하라 세이카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조연으로 출연하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중국의 당태종, 중국의 법문종,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어선 긴가가 일본의 역사를 바꾸는데 당태종이 등장하고 법문종이 등장하고 도쿠가와 등장합니다. 기가 막히죠? 아, 기가. 네. 25년 동안을 자료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책도 갖다 놨고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설명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35분간 들어보세요. 물 좀 뜨거워. 자리 앉으시죠. 자, 시작은 뭐부터 소개가 되느냐 하면 이것부터 간식 유명한 얘기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16세기 유명한 새 명장과 호도또 기사 관련한 일화가 전해고 있어. 그 일화하고 어선긴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일화가 초등학생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나라 5.16 혁명 주역 박정희 장군 대장 계급장을 달고 최고회의 이장으로
혁명에 성공해가지고 미국을 갑니다. 미국을 가다가 일본에 들려서 일본 기자들하고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이 얘기를 소개했어요. 일본 기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 뜨거운 박수를. 박정희 장군이 이 일화를 얘기할 때 일본말로 했어요. 더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 저도 일본말은 잘 모르지만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자, 16세기에 일본의 새 명장 서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1534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1536년생 도쿠가와 이에야스 1542년생 이 세 명장이 성격 차이입니다. 호도토 기소와 관련한 성격 차이 이거를 일본말로 하겠습니다. 박정희 장군도 일본말을 했으니까 오다노 자 모시 나카누 나라와 고로시대 시마에 호도토 기소 만일 너가 울지 않으면 내 너 죽이버려야겠다. 이 오다노부나가 성격입니다. 죽이버려야겠다. 도요토미 모시 나카누 나라와 나카시대 미요 호도토 기소 만일 너가 울지 않으면 내 너 울도록 만들 거마 두겐세야 도쿠가와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모시 나카루 나라바 나쿠마데 마도 호도토기즈 만일 너가 울지 않으면 내 너 울 때까지 기다리냐. 오다는 죽여버리겠다. 도도토미는 만들겠다. 도쿠가와는 기다리겠다. 이게 세 명장의 성격 차이입니다. 이 얘기를 일본말로 해가 박정희 장군이 박수를 받았어. 이 형에는 박수가 없네. 자, 문제는요,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세 명장 중에서 전쟁터에서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나? 전술전략 오다 노부나가 1등, 전술전략 2등 도요토미, 전술전략 3등 도쿠가와. 도쿠가와는 싸움에는 제일 긍신입니다. 제일 처져요. 다음 질문. 이 세 명장 중에서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천하재패자로, 천하주인으로, 천하통치자로 누가 제일 장수했냐? 오다 노부나가 싸움 잘하는 오다 노부나 10년을 못 넘겼어. 자기의 신복부와 아케츠 미츠히데 야밤 쪽에 칼 맞아 죽었어. 그 싸움 잘하는 오다 노부나 대역사적 사건입니다. 일본에 아케츠 미츠히데한테 칼 맞아 죽었어. 10년을 못 넘겼어. 도요토미 20년을 못 넘겼어. 도쿠가와 놀라지 마세요. 제일 전쟁터에서 싸움 못 나눈다는 도쿠가와가 일본년으로 게이조 8년에서 도쿠가와 왕조 15대 요시노부 게이요 3년 300년 도쿠가와가 제일 싸움 못 한다는 도쿠가와 300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문제가 어째서 제일 싸움 원한다는 도쿠가와가 300년 에도 바쿠후 왕조가 이어져 가느냐. 이유 이게 이 시간에 쟁점입니다. 바로 훌륭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어. 그 스승이 누구며 그 가르침 교과서가 무슨 교과서냐. 이 시간입니다. 한 교수 어디 갔나? 유념하세요. 우리 김창기 의원이하고 종업처장 어디 가서 요 핵쟁점입니다. 누구를 스승을 삼아서 무슨 교과서를 가르침을 받았나 이깁니다.
바로 일본의 16세기의 유학을 제조 후지하라세이카 태계 선생 학파 대면 학파의 개조 후지하라세이카 같은 인물입니다. 후지하라세이카를 왕사로 삼았어요. 이 후지하라세이카가 무슨 교과서를 가지고 도쿄가로 가르쳤나 그 교과서부터 말씀드립니다. 후지하라는 나중에 얘기하고 요 북글실서가 왔어요. 그 교과서 하나가 당태종의 정관종입니다. 아시다시피 당태종은요 26살 되는 해 자기 형 이근성을 죽이고 아우 이원기를 죽이고 임금자리에 올랐어요. 이거를 현무문의 변이라 합니다. 중국의 대역사적 사건입니다. 현무문의 변. 이처럼 당태종은요 천륜을 범했기 때문에 성군이 될 수 없어. 그러나 당태종에게는요 위징이라는 훌륭한 충신이 있었고 장손왕후라는 훌륭한 아내가 있었어. 그 충신 그 아내의 충원을 귀담아 들여가지고 당태종이 망고에 없는 명군으로 이름이 역사에 남습니다. 당태종 시절에 중국 땅덩이가 제일 넓었다. 당태종 시절에 장안의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는 세계적 도시로 군림하는 기초를 만들었다 기록이 이는 훌륭합니다. 당태종 지형제를 주기 때문에 성군은 못되지만 명군이 될 수 있다. 이 당태종이 신하들원에 주고받은 말을 기록해기 정관용 그 정관정요 안에는 당태종의 역사관인 이고위관이 있더래. 이고위감 역사관입니다. 이동이감 가정이관이요 이고위감 가지흥채라. 얼굴 보는 거울 있죠. 거울을 비춰봐가지고 내 몸단장을 하고 역사를 비춰봐가지고 나라의 흥망서세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역사관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이 말을 두고 조선 후기 창강 선생은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역사가 망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이 말을 남기고 저 서양의 세계적인 정치가 누구죠? 처칠수상. 처칠수상은 당태종의 이고위감을 두고 역사를 외면하는 민족은 미래가 안 보인다 이 말을 남깁니다. 이와 같이 당태종의 역사관 이고위감은 공자의 역사관 옹호지신 맥을 같이 하고 시경에 나오는 징전비후 맥을 같이 하고 징전비후는 서경 열명편에 나오는 유비무한 맥을 같이 하고 유비무한이 뭐죠? 유비무한. 옛것을 거울 삼아서 미래를 대비한다. 이 역사관을 가지고 지난 성주 청천서원 시비를 세웠습니다. 칠은율시. 그 칠은율시는 또 제가 2019년도 5월 20일 날 중국 상해시사학회에 가서 동광선생 중국역사 속강목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할 때 자료가 정조대왕이 청천서원에 내린 사제정조 152자 안에는 갈기분천 들어가 있습니다. 갈기분천을 가지고 중국에 강의를 했어요. 중국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북송의 사마강, 남송의 주자, 조선의 동강 세 분을 자치통감삼인방, 자치통감삼현, 삼홍, 삼글, 삼사 이래 유사일에 처음으로 통감삼인방이 나왔습니다. 통감삼인방만 나온 것이 아니라 통감삼인방 향기를 가지고 칠은율시를 지었어. 그 칠은율시를 원으로 해서 많은 시가
이 자리에 전부 시기 다 보내줬어요. 동왕서생 시 이백수가 돌았습니다. 이백수 5년 동안 그 원원시를 지난 4월에 청천서원에서 비를 세웠어요. 그 한 구절을 소개할게요. 한 구절을. 천추만대 웅내한 대책 청사 속에 전해지니 통감 3인방의 직비정신 유감없이 보여주네. 직비정신. 직비정신. 이게 당태종의 역사관이다. 여기도 박수가 나오면 좋습니다. 이 심오한 철학을 후지하라 세이가가 도쿠가와한테 가르쳤어. 도쿠가와가 이 철학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아서 에도 바쿠 왕조 300년이 이어져 났다. 다음 교화서 하나 더. 범문정. 아시는 분 아십니다. 중국 북송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정치가. 범문정이 악향연회에 가면은 세계적인 명소 동정호가 있어요. 동정호를 내리다 보이는 누가? 악향누. 그 악향누에 올라가서 기문을 지었어. 천하 명문이 돼가 고문인물에 실려있어. 360자입니다. 악향누 기문이. 그 기문 만미에 엿써놨습니다. 북글. 선천하지 우유하고 후천하지 낙이낙이라. 우리 한 교수가 태계학 연구원부 건두서에 선천하지 우유 이걸 가지고 돈상풍절이라 글로시 감명깊게 읽었어요. 감명깊게. 선천하지 후유 이 말은 천하에 근심되고 안 좋은 일은 내가 떠받고 천하에 좋은 일, 호사스러운 일은 남들이 다 누린 뒤에 내가 마지막이다. 이 말은 나보다도 상대방, 나보다도 당신 이 개념입니다. 이 철학이 대학에 나오는 혈구지도, 논어에 나오는 숙이 아닌, 논어에 나오는 기소부록이면 물시의 맥을 같이 합니다. 이 혈구지도 선후후라 이 미등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가정에는 누가 있죠? 가정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피도 살도 안 섞였어. 그 고부지간이 평생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미덕이 있어야 되니 그게 혈구지도요 선호구라. 이 가정의 평화가 부엌의 평화가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고 가정의 평화가 나라의 평화 나라의 평화가 세계 인류 평화를 가져온다. 이 철학을 후지하라 세이가가 도쿠가와한테 가르쳤어. 도쿠가와가 이 철학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나라를 다스려 덕치의 제왕이 되었어. 한평생을 다 살고 난데 도쿠가와 눈을 감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겠습니까? 도쿠가와가 그냥 아닙니다. 자기 아들 도쿠가와 히데다다 도쿠가와 히데다 아들을 꿀에 앉혀놓고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장. 그 유언장이 우리 집 당호 집 이름 이름을 선후 후락을 따서 후락당으로 해라. 고라고도 고라고도 우리 집 정원 이름을 후락원을 따서 고라고엔. 이 고라고엔이 수백 년이 흘른 오늘 세계적인 야구장 이름이 되었어요. 고라쿠엔 모르는 야구선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도쿠가와 300년 이어져간 에도 바쿠 왕조의 역사적 흔적이 선후후락이 돼요. 선후후락. 이거를 후지하라 세이카가 도쿠가한테 가르쳤다.
이래서 도쿠가와가 300년 예정한 에도 바쿠후 왕조가 성립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 후지아라 세이카가 어떤 인물이냐? 이제 이게 남았습니다. 후지아라 세이카가 16세기 유학의 계조, 퇴계학, 대면학파의 계조,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처음부터 훌륭한 유학자였느냐? 더듬어 보면은 아닙니다. 후지아라 세이카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저 교토 근처에 있는 다이도구지 대덕사 절에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소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절의 중이었습니다. 절의 중이 누구의 가마를 받고 훌륭한 유학자였느냐?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노, 아닙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조선의 학보입니다. 조선의 학보. 이때 박수가 나와요. 어찌해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절의 중 소손을 학봉이 만났느냐? 1590년 학봉 선생이 4인차 일본을 가십니다. 갈 때 다이도구지에서 머무게 됩니다. 거기에서 소손이라는 젊은 중을 만납니다. 소손은 그 당시에 나이 30살이요 학봉은 50살이 소손은 1561년생이요 학봉은 1538년 23살 차입니다. 학봉이 소손에게 뭐를 가르치나? 바로 주자학과 퇴계학을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중국의 유명한 대명일통지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조선의 풍속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을 풍속보이라 해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소개한 내용을 소손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책이 훌륭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그 나라 풍속도 대명일통지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연구해봐라. 소손이 감봉을 했어. 뜨거운 감봉을 했어. 뜨거운. 얼마나 뜨거운 감명을 받았기에 학봉과 만난 지 3년이 안 돼가지고 저 명나라 공부하러 가려고 배를 탔다가 배가 파산돼가지고 풍랑에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다. 이 책에 실려가 있어. 이 책에. 이 소수원이라는 사람이 학봉한테 뜨거운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합니다. 그 선물을 이 자리에 가져다 왔습니다. 오늘 잘 왔지요? 정상호 회장 어디십니까? 이런 얘기요. 아무데나 못 듣습니다. 이런 얘기 부산 문서 부굴경 문서에라야 듣지. 아무데나 못 듣습니다. 그 선물이 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소순이 학봉에 전한 글이고 하나는 학봉이 소순에게 답한 글입니다. 정첩선, 학봉 정첩선. 첩선은 접는 부채. 접는 부채를 학봉한테 드렸는데, 부채는 안전에 오지만은 부채에 새겨져 있는 글이 오다헤이 사보로라는 사람이 쓴 후지아라 세이카 문집에 실려 있는 것을 일본 교수가 내한테 주었습니다. 그걸 여기에 족자를 세 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내 강의용, 하나는 학봉 종가, 하나는 일본 교수. 그거를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첩선 수경, 정학봉 첩선. 첩선은 비록 하찮으나 당긴 정이 어찌 없으리 정기고
첩선부채 내정이 푹 담겨 있다. 노방물산 개정공 한데 미천한 저희 나라 노방이라 썼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조선통신사들이 일본에 가서 선조의 습찰을 관백에게 전하지 못해가 3개월을 기다릴 때입니다. 일본 관리들이 콧대가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군대를 시위하고 돈자랑하고 군대 자랑하고 이래가 한국 통신사들이 전부 굽신 하는데 헛봉은 당당한 선비기사, 당당한 외교활동, 전성호 같은 기사, 여기에 소준이 기절 촛불에 놀랬다. 조선이라는 사람이 합봉한테 한 번만 놀란 것이 아니라 기상에 놀랬어. 기상을 가지고 내가 글로 하나 지어왔어. 부동심 사절기. 이거는 제가 글로 지은 게고, 조선이 합봉한테 한 번만 반행이 아니라 기상에 반했어요. 기상에. 그래서 노방이라 썼어. 노방물산 개정공한데 미천한 저희 나라 토산물 공예께 드리기가 부끄럽소. 존성가리 조선공한데 또 머물러 줍니다. 조그마한 내 정성이 귀국 조선나라에서 기억될 수만 있다면 일국 유전 일본보냐 하는 꿈의 일본 통치, 일본 역사, 일본 문화 이게 안 전해지겠느냐? 이 부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 신랑은 양무치 있었습니다. 영정송이라 이러고 창원시를 남깁니다. 수방물색 안중공한데 정기호에 대해서 안중호로 표기했어. 수방물색 안중호한데 영말리 볼거리라고는 별로 없는데 별로 영말리 볼것이라고는 별로 없는데 독해정전 18공이라 뜰 앞에 소나무가 내 유독 보구라. 소나무 18공 와 소나무 송자를 바로 안 쓰고 18공이라 썼을까. 18공 10십자에다가 8팔자가 나무목자, 나무목자에다가 공공하면 소나무 송자. 글자 수를 맞추여 7은 절입니다. 한시아 사람들 내보다 더 잘합니다.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18공을 했어요. 이거를 파자라고 합니다. 파자. 한자의 획을 맞추거나 줄이거나 글자 놀이 파자. 파자의 대가가 누구죠? 양림으로. 순조 때 비운의 시인 박남김 사건. 박남김 사건. 그것도 하나 가져왔어요. 양림으로. 이걸 소개하자면 무대를 설명해야 되네요. 어느 대가집에 대청마루에는 시아버지가 앉아있고 부엌에는 며느리가 밥을 준비하고 대문간에는 과객이 밥을 한 술 얻으려고 써가 있고 마당에는 하인이 마당을 쓰고 있어.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밥을 올리려고 하는데 과객이 있으니까 암호를 썼어. 파자를 인양 복일 하오리까. 사람이 저 밑에 의질 양자 밥실 전복 밑에 한일자 우상 진지상을 올려드릴까요? 시아버지가 척 알았어요. 월월 산산 그득. 대문간에 있는 과객이 얘기대로 괘씸하다 해요. 괘씸하. 아심토백이라. 마당실고는 하인이 다 듣고 있었다. 파자로 하니까 파자로 하는 거. 전구중천이라. 여기 김사까지 대표적인 파자입니다. 이 파자를 학봉 선생이 썼어요. 18공. 독해 정년 18공이라 뜰 앞에 소나무가 내 유독 좋구나. 열진 천상 천미로 한데 천년의 풍상을 다 겪어도 소나무의 차이입니다. 소나무. 천년의 풍상을 다 겪고 나도 너희 그 푸르름은 여전하네.
독야청청하네. 독야청청. 은근히 학봉선생 자신의 지상을 드러내. 훌륭하지요. 그 외국 사람한테. 얼마나 소손이 반했겠어요? 반했겠어? 예? 여 학봉 자소들이 많이 와있어. 영광스럽습니다. 학봉의 핏줄을 탔다, 이 학봉의 핏줄을. 여 김철수 씨 어디 있어요? 김철수. 여 학봉 종가에서 왔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모셔온다고 여러분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그러면 이 시를 누가 내한테 주었느냐? 이것도 어차피 말 나오지. 어차피 말 나오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여임은 산책이 변한다 했습니다. 26년 전에 1996년 8월 부산일보에서 태계학 제9차 국제학술대가 있어요. 그때 희기다 교수가 이태계와 사또 나오가대 경찰아 주제 발표를 했어. 그때 제가 불면합니다만은 부산 태계학의 이사로 있을 때요. 내가 토론자로 나갔어. 나가가지고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때만 해도 일본말 또박또박했습니다. 그래 희기다 교수 보고 내가 그랬어. 조선의 태계 선생이 학봉한테 내린 백명 파지자 도통적 징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학적 경의 철학도 들어가 있으니 한번 영어로 해보시오. 이 주문으로 해서 희기다 하고 인연이 돼서. 그때가 8월입니다. 그래가지고 희기다 교수가 약속해가 11월 달에 그때 학봉 문집이 원형 이정 두껍습니다. 주먹구를 못 늘어요. 두지를 짊어지고 해녀타를 건너서 일본을 갔어요. 희기다 연구실로. 그때 유명한 오가다 다케히도를 만났습니다. 그 구조 태계학회의 창설연구입니다. 거기서 희기다 교수가 내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부탁도 안 했는데 학봉이 사행차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 명사들하고 주고받은 필어수화 10편 정답 필어수화 10편 정답 연구를 해보겠다 스스로 했기다가 스스로 내한테 얘기했어. 그래 나는 약 퇴계가 학봉한테 내린 병명을 연구를 해보고만 이래서로 약속했어. 26년 전 일입니다. 그 약속의 일환으로 희기다 교수가 이거를 내한테 보내왔어요. 그 약속의 일환으로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이와 같이 후지하라 세이카는 학봉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무한한 연구를 해서 훌륭한 학자가 돼가지고 도쿠가와 서성이 됩니다. 그 도쿠가와가 에도 바쿠후 왕조 300년 이어져간 바쿠후 계조 도쿠가와 배경에는 후지하라 세이카, 후지하라 세이카 배경에는 조선 학봉, 학봉 배경에는 어성김문 이래 중간 결론이 나옵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배가 있습니다. 이 진짜배는 우리 태계학연구원의 이사장님께서도 간곡히 들어주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성김가가 16세에 일본의 역사를 바꿔놨다. 이 사실, 이 사실을 막중하게 힘을 실어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리길을 마다하고 오셨는데 이 정도 선물은 드려야죠. 이 정도 선물은. 그래서 박수를 쳐주니 고맙다 이 말입니다. 고맙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어성긴가가 일본 역사를 바꿔놨다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 안 걸립니다. 5분. 학봉에게는 종고조 대신은 송호공이 있습니다. 송호 김한철공. 그 송호공은요, 조선의 비운의 제왕, 단종하고는 친이종가입니다. 단종이 자기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해가지고 영월로 유배가서 사약을 받습니다. 조선의 큰 사건입니다. 그때 송호공이 모든 벼슬을 버리고 낙탕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짓습니다. 그 글이 유명한 시작설입니다. 시초로 만든 비녀, 시초를 만든 비녀, 이 시초 비녀가 아녀자의 일부 종사, 두 남편 안 성인다, 충신은 두 임금 안 성인다, 불사이군 일부 종사, 그의 시장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280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장설로 가지고 제가 2009년도 5월 22일 날 중국 동여 홍루국제호텔 태암선생 망복 백명비 제막 3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희기다 교수하고 저하고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 속에 시장설을 소개했어요. 이 시장설은 중국의 유명한 한시외전에 나오는 고사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안 됩니다. 중국에서는 소개했어요. 시장설과 아울러서 중국의 유명한 한시외전에 나오는 고사를 함께 소개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큰 박수를 쳤어요. 큰 박수. 그 시장설을 강의를 하고 난 뒤 6년이 지나서 2015년도 6월 달에 안동 북구면 오산리 송호 선생 사소 앞에 시비를 세웠어. 시장설로 가지고. 마치 지난 봄날 동광선생 시비 세우듯이 안동에 시비를 세웠어. 그 주인공이 송호공이다. 얘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이 송호공께서 세 아들과 네 딸을 두었어. 세 아들과 네 딸. 그 장녀가 큰 딸. 큰 딸이 어디로 시집 갔나 이게 했어요. 바로 태계 선생 아버지한테 시집을 갔어. 태계 선생 아버지한테 시집을 가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장서를 바리바리 싣고 갔다. 그 증인이 누구냐? 바리바리 책을 싣고 가서 진성 이씨 집안의 가문에 학문이 흥기됐다. 증인이 누구냐? 태계 선생. 태계 선생이 정부인 어성 김씨 모갈명 써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글을 남겼어. 그 글을 북글씨로 써놨어. 북글씨로. 그 글 가운데 이런 말씀. 유시성군 학익해봐. 유시성군 학익해봐. 이로 해서 내 아버지께서 날로 날로 학문이 해박해져 갔다. 이로 해서. 바로 증인이 되었으세요. 어성 김문 학문이 진성이시 집안에 건너가서 진성이시 학문이 흥기했다 증인이. 증인이 되기라 이거죠. 이 이상 더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 이상 더 요지부동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어성 김문의 학문이 진성이시 집안으로 건너가서 진성이시 집안의 학문이 흥기했고 그 흥기된 진성이시 집안 가문에서 동방의 주자 태계가 태어났고
그 퇴계의 학문이 고제자 학봉한테 전해주고 학봉의 학문이 일본의 부지하라 세이카한테 전해주고 세이카 학문이 하야시 나잔 나잔에서 삽도 짓고 직고에서 오스카 다이노, 다이노에서 요코이 쇼난, 쇼난에서 모도다 나가다네, 나가다네에서 우노 세이, 우노 세이치, 우노 세이에서 아베 요쇼. 이래 대변 합파가 흘러내려가서 아베 요쇼까지 흘러갑니다. 사손 병명은 우리 그 책에 실린 거로 가름을 하고 대단히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만은 무왕을 상징하는 탕탕무극 그 극자에 대해서 많은 설이 있는데 그 설을 일일이 소개를 하고 태계 선생이 성악시도는 7600자라는 주석을 달았는데 왜 학봉한테 내린 180자에는 주석을 안 달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두 가지 이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또 우리 고모님께서도 자문도 주시고 책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제 강의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하품 없이 조는 분 없이 뜨거운 박수 연속 보내주시면서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오늘날 일본의 역사를 바꿔놓게 한 어성김문 학풍 선생님에 관해서 깜짝 놀랄 학술 특강을 하신 김주배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예상 시간보다 지금 한 20분 넘었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요 지금 이제 기념토의가 마치고 보이는 요 단상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남으셔가지고 사진 촬영을 갖다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장시간 동안 특강을 듣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불경 문소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됐습니다. 하나, 둘. 자, 올라가. 예, 자.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마스크 벗어주시고요. 단식을 전에 마스크 좀 벗어주시고요. 자, 찍습니다.